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이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키토제닉 다이어트 혹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구, 방송 여러가지 매체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기존에 있었던 다이어트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 연료를 바꿔준다는 점에서 기존 다이어트와 차별점이 있습니다. 기존 다이어트는 칼로리 이론을 기반으로 우리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사용하던 몸에서 지방을 사용하는 몸으로 주 에너지 연료를 바꿔줌으로써 살을 뺀다 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과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유사한 다이어트 개념들이 기존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애킨스 다이어트라고 하면서 과거 미국의 애킨스 박사가 주장하던 다이어트인데요, 밀가루나 탄수화물 종류를 먹지 않고 고기만 많이 먹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건강해지고 살을 뺄 수 있다, 이러한 다이어트였습니다. 지금의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상당 부분 유사한 개념이었죠. 그러고 나서 일본의 당질 제한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이런 당질 제한 다이어트는 우리 몸에서 당질, 즉 혈당을 올리는 그러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다이어트고, 그 외에는 뭐 다양하게 식사를 구성하는 그런 종류의 다이어트입니다. 약간 탄수화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다이어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린다, 정확한 양을 규정하지는 않고 폭넓게 대체적으로 탄수화물을 지양하자, 지방을 좋은 지방으로 섭취하자, 이러한 큰 의미를 가진 그런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이러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보다 엄격하게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제한하는 그런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핫할까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는 저당질 혹은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부합하는 그런 식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헐리우드 배우, 스타, 운동선수들까지 이러한 키토제닉 다이어트 열풍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일반인들도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난치병으로 알려졌던 당뇨나 성인병, 그리고 암 등이 호전되는 데에도 탁월한 질병 치료식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의학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배고프지 않은 다이어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호르몬을 정상화하는 원리로 진행되는 다이어트다 보니까 음식의 양을 줄이지 않고 음식의 질을 높임으로써 다이어트를 진행합니다. 기존의 다이어트가 칼로리를 줄임으로써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것에 반해서 더 좋은 품질의 음식을 먹고 더 건강한 몸으로 바꾸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사회생활이나 친구관계에 영향을 덜 주는 편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때문에 굳이 샐러드만 먹고 친구와의 약속을 미루고 그러지 않아도 좋습니다. 회식이더라도 메뉴만 잘 고르면 원하는 음식으로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살이 찌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체지방만 쏙 빼줄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주식은 고기로 우리에게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고, 체지방을 주 에너지원의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을 활발하게 태울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입니다. 기존의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가 장기적으로는 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만들어주는 것과는 다르게 근육량은 늘리고 체지방을 줄여주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해주는 다이어트라는 겁니다. 생리불순이나 탈모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과는 다르게 이 방법은 기존의 그런 다이어트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오히려 더 해결해주고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다이어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종합해보자면 결국 더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빼주고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다이어트 여러분들 시도 안 하실 건가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